This is 실력. 정령해적 멀로키계 영조. 내 다음 시참대 304 점한테 지신군. 형 304 점한테 개발력잖아. 뭘 개발력? 그냥 한판 기분 좋으라고 한 거지. 304 점 전니니 우리 또 어? 기분 좋게 게임 하라고. 삼교육이요. 304 점 투수한테 진 사람이. 그놈의 304점. 어이구, 자기들은 304점보다 낮으면서. 우와! 야, 이거 풀로글도 좋고, 뭐, 오무, 앨리스 다 좋아. 어, 이거는, 잠깐만, 이거는, 이거 가야겠네? 악마 야수. 다 안 구려, 이거 진짜 좋아. 자, 1등 서너무 갑니다. 저 철면심 요네, 구리다는 불안으로 압도적으로 1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희 자꾸 그러면, 그 뭐야? 금마 누구야? 탄지로. 너희 탄지로 알아, 탄지로? 이 수의 저걸로 이다가 이게 응? 딱 해가지고 팍 베어버릴 수 있어. 그거 그 뭐야 탄소쿤가? 어 뭐야 이거. 야스벤이에요? 용벤 아니야? 야스네. 그냥 볼거면 모처럼 여기 있어. 그날 볼 걸 못하러 거기냐? 그럼 뭐 할 건데 이거? 보려고 지금 안 볼 건데 있는 거냐? 보니까 있는 거지? 이거는 랩업을 지금 합니다. 그리고 본체를 팔고요. 이렇게 가는 겁니다. 아시겠어요? 아, 또 카드가 이러지 마. 아, 나한테 왜 그러는데? 3등 이하에 올인하면 너는 이미 재벌. 이건 청도감 시작. 이제 멀록 때 갈 겁니다. 이거 카드가 안 가면 알죠 형. 뭘 모르겠는데? 이겨용은 지금 여기가 약해서 질 수도 있어가지고 안 한 거예요. 죽였네. 카드가 고민하는 척 너무 치드네요 형. 죽지만 않으면 더 강해질 수 있음죠. 이것이 실력이에요 여러분. This is 실력. 이거를 사발을 한다? 해적이 살았죠. 사발에서 만약에 황금 애호가가 나온다?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어? 어마어마하겠지. 지금 뿜어용 미친듯이 됩니다. 아 카드가 가려고 컴퓨터 바꾼 거 아니었냐고. 아 카드각이 나와야 하지. 그저 카드가는 아니지. 와 압살을 안 당해. 와 운바 저 이것도 7.2%로 비긴다고 해라 진짜. 또 아니 진짜 좀 심하지 않아? 어 안 이겼네. 오케이 심하지 않아. 어. 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. 잘하셨어요. 계속 압박하지. 요거랑 요것도 괜찮고 여기서 영능 누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. 영능 한번 싹 눌러서. 오케이 이런 거 나쁘지 않아. 이런 거 버프. 요건 좋은데 요거 어떻게 할까? 삼준 대지 43세까지 솔로 철면 수심. 반사 너나 좋아. 길게 쓸 거면 이건데. 지금은 이건데. 근데 이 정도 5도 충분해. 길게 써. 어 왜 안 나오지? 빰빠바밤빰빰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화이야 화이야 화이야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왜 안 나오지? 버그인가? 근데 얘 그래도 용 그거 갖고 왔어. 용 버프. 아 고맙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하수인은 줄었지만 빠른 레버. 철면 조심 구독 많이 하십시오. 이건 설 상납입니다. 아이고 이자식맨님 10만원도 고맙습니다. 아 구독권 10장에 10만원. 아 너무 고맙습니다. 아 너무 고맙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아 감동 먹었어. 세상은 아직 따뜻하구나. 살만하구나. 덕분에 이겼습니다. 아이고 고맙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그만 먹으라고? 네 알아 먹을게요.
찰싹. 이게 페어 맞추기가 좋아서 아르거스도 사자. 아이고 김천월님도 1000원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좋아요. 100원은 없냐? 고맙습니다. 900원 거슬러 주세요. 아 죄송합니다. 거슬림 돈이 없네요. 100%입니다. 자 간다잉 우리 뿜어용 간다잉. 아 랭이온님 100비트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100%입니다. 15딜 최소딜로 때렸네요. 인간적이야. 어? 전함 두번 좋아. 이거 사고 싶은데. 이거 카드가 각이지야. 와 진짜 앨리스는 진짜 미친놈들이야. 아 여기 쳤어야 된다. 이게 여기라도 쳐야 된다. 아 진짜 개못싸우네. 와 미쳤나봐. 망꾼 한카 할까? 형 쪼는 순간 지는 거야. 잠그고 다음 턴에 요거 요거 팔고 이거 쓰고 이거 쓰고 그다음에 요거 요거 하고 될 것 같은데? 제접할게요. 아 뭐야? 아 제접했는데 아니 참 치사하네. 아 시간 별로 안 남았어. 잠깐 일단 사놓고 입국하십니다. 제접 15초에 해야 되는데 17초였어요. 폼 바꾸고 좀 빨라졌나 봐요. 그런가 봐. 아, 어떻게 되냐? 아이씨. 브라이 나왔네. 지를 땐 질러야 한다는 게 제 지론이죠. 아 잠갔는데! 아 잠갔는데! 아 잠갔는데! 아 황란인데! 아 진짜 섭섭하네. 아 방금 잠갔잖아. 그냥 또 나오겠지. 쌀이? 잘하셨어요. 계속 압박하시죠. 형 진짜 철사장 지금 승부 조작하는 거야? 모듈. 아, 약올라.
이렇게 하고 한 턴 쓰고 다음 턴에 요거랑 요거 팔고 불안 넣고 돌리면 될 듯. 100%입니다. 카드가 쇼를 안 하고도 접할 수 있다는 자신감. 이것이 철면수심. 우리는 왜 굳이 카드가 쇼에 목을 매는가? 본인의 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. 하지만 나는 카드가 쇼를 안 하고도 다 접할 수 있다. 6단계 하수인 발견. 요거를 맞춘다. 좋습니다. 안 나왔어요. 전턴의 상대는 무엇이 있었냐? 리노 잭슨. 뭣도 없었다. 하지만 공짜니까.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. 무정신님 이끌었는군요. 그초 3턴에 멀바사 황금 정군 뽑아야 카드가 쇼를 안 하죠. 인정하십니까? 독성 나쁘지 않다. 독성을 치덕치덕 발라준다. 그리고 앨리스로. 이거 맨 앞에 둘 거. 얘도 뭐 했다. 응,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지. 으이 더러워. 아, 못 죽이나? 못 죽이네? 근데 얘는 이제 성장이 성장판이 닫혔어. 아, 근데 얘는 이제 그것 뽑으면 돼. 리븐데어 뽑으면 되기 때문에 얘를 얘가 죽였으면 좋겠다. 아, 왜 너랑 나랑 만나냐? 아, 뭐야 이 카드가는. 이걸 합치는 게 맞아? 안 합치는 게 맞아.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. 요거를 넣을까? 요거를 넣을까? 요거 넣는 게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. 어차피 해조디아덱한테는 나디나가 큰 의미가 없어 보여서 지금 나디나로 접하는 게 좋을 듯. 해조디한테 체력이 의미가 있어서 황금 불안이라 시린빛, 망꾼 이런 걸로 돌리면 괜찮긴 해. 수납체를 줘도 상대를 죽여버리면 문제가 없다. 나이스. 와, 살았다고? 아, 심하네. 아주 심해. 아, 흉합체를 맞추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나는? 한 턴이 비었으니까. 갈레꽃 돈 세이브 나인 합시다. 이래 놓고 다음 턴에 영능 눌러서 찾으면 되지. 100%입니다. 스탯이 높아서 누가 죽었어? 누가 죽었어? 아, 얘가 살았어?
이 아까 내가 살려준 앤데? 아 잠깐만. 저 하수인이면 힘 좀 쓰겠군요. 아 잠깐만. 스탯 올리는 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.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. 오케이 나디나. 여기는 흉합체 하나만 찾자. 흉합체 하나만 찾자. 흉합체 이 새끼. 황금 하수인이군요. 흉합체 하나만 찾자. 무조건적으로 나오겠지. 아 이거 내고 할 걸. 아 이거 하고 할 걸. 아 멍청이. 그죠. 불안 팔까 이제? 한타 싸움인데? 불안 팔자.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. 행운의 여신은 내.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.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.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.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. 어, 약간 또 있네. 와, 이게 여길 치면서 얘가 죽네. 와, 이거 좀 서순이 좀 그러네. 섭섭하네. 하지만 우리 찌끄레기 파워. 그렇지, 이러면 이겼다. 멀리 안 나갑니다. 내가 그랬잖아. 불안으로 이렇게 하는 거임, 알겠음? 불안으로 이렇게 하는 거임, 4티어 영웅으로. 그겁니다. 아주 잘하셨어요. 아, 뱀. 난 형을 믿었기에 형을 믿었던 만큼 형과의 추억이 늘어났다. 난 널 믿었던 만큼 난 내 친구도 믿었기에 난 아무런 부담 없이 널 내 친구에게 소개시켜줄 거기. 이런 만남이 있은 후부터 우린 자주 함께 만나며 즐거운 시간이 모내며 함께 할 뜨겁뿐인데 그런 만남이 어디부터 잘못됐는지 난 날 섬제감에 조금씩 빠지고 있을 때쯤 넌 나보다 내 친구에게 관심을 나와이며 날 조금씩 멀리하다. 그 어느 날 우 너와 내가 심하게 다툰 그날 이후로